아이들에게 있어서 꿈이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직 만나지 못하는 세상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지역과는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만의 길을 찾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다양한 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IT 개발자요. 안무가요. 수설가요. 간호사요. 축구 선수요. 모델이요. 하지만 농산어촌의 아이들이 그 꿈을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만으로는 충분치 못했던 시간, 도시와 환경이 달라 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공간. 꿈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산어촌 학생들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꿈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점이 항상 아쉬웠어요. 미래로 향하는 아이들의 꿈, 그 꿈의 크기를 알기에 다양한 꿈의 기회가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 진로지원 버스는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실현하는 활동입니다. 미래를 향한 다양한 도전. 최신 과학기술 체험을 통해 상상하던 모든 것을 눈앞에서 만나보고 가상 창업을 통해 회사를 경영해보고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만나며 환경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아이들은 작가가 되어 미래에 대한 꿈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아봅니다. 바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더 넓은 세계와 만나고 싶은 아이들의 무한한 꿈의 크기를 상상해봅니다. 교과서에 있던 내용으로만 접했던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 체험해보니까 사회성도 길러지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늘어나게 되고 저희가 모르는 직업들도 알아보게 되고 배를 운전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어서 큰 영광스러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한 게 협조하는 게 재미있었고 돌을 짜서 만들다 보니까 어색한 친구와도 막 같이 웃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양 관련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폭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가 아닌 굉장히 많은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보고서 자신들의 꿈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농산어촌 진로 체험 버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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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역을 넘어 경계를 넘어 아이들이 꾸는 꿈은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다가올 세상과 만나는 꿈꾸는 기회. 농산어촌 진로 체험 버스가 우리 아이들을 찾아갑니다.